사람들 마음속에 윤석열은 김건희 때문에 망한다는 이 생각이 이제는 아주 깊게 뿌리 내렸거든. 그래서 김건희가 뭐를 해도 안 돼. 이젠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윤석열이 김건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끊어내지 않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지를 않아. 그거를 느끼고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버리는 패로 쓸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을 누르는, 그래서 이렇게 퉁친다는 말도 다 나오고 이러잖아. 그런 게, 내가 딜을 한다 그랬잖아. 서로 거래용으로 지금 이러고들 있는 거다 그랬는데, 얼마만큼 큰 패냐, 이게 문제겠지. 근데, 지금 김건희가 저질러 놓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민주당에서 찾아서 그것과 비교해서 무게를 달아 저울질 해가지고 퉁치고 싶어도 될게 없잖아. 그럴 정도로 무겁잖아. 그래서 윤석열은 아주 난감할 것이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냥 떨어뜨려 놓고 와. 그러면 데리고 오지 말고 그냥 떨어뜨려 놓고 천공이랑 요 해외 도망가서 살라 그래. 그러면은 오히려 윤석열이 사람들이 윤석열 불쌍하게 여기고 그러고 해결이 될지도 모르지. 그냥 농담하는 건데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떨어져 나가 줬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나가서 안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 둘 다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글쎄, 둘다 그럴 수도 있으면, 국힘당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를 버리고 있는 중이거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 그들은 내가 맨 처음부터 빨리들 도망가라 그랬잖아. 윤석열 주변에서 서성대지 말고, 아뜨거 하고 도망가라 그랬지. 근데 안 갔지. 그러다가 지금 이 지경이 돼서야, 슬슬 꽁무니 빼고 있잖아. 그런 걸 보면 참 진짜 미련스럽다. 왜 그렇게 미련스러운가? 그게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미련을 되게 만드는 거야. 국힘당은 윤석열하고 같이 가는 한, 김건희가 있는 한은 국힘당은 바로 설 수가 없어. 지금 그런 정도로 아주 무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국힘당을 살리려면 윤석열 정부는 길어야 5년이지만 국힘당은 계속 가야 될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거든. 버리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자기가 저들을 잘라버리느냐, 내가 그냥 도망가 버리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국힘당이 아주 난감한 입장에 놓여 있어. 윤석열이 난감한 거, 그것 정도가 아닐 거야.